스트롱리프트는 초보자의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즉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롱리프트 웹사이트 내에 기재되어 있는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의 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스쿼트를 여기 비기너 쪽에 나열되어 있는 수치보다 적은 중량을 수행하고 계신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디로딩이란 개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롱리프트는 주 3회 운동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운동 요일이 월수금이라면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연속적으로 휴식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주 프로그램, 12주 프로그램과 같이 목표 기간을 달성하며 일주일 디로딩이 아니라 정체기가 지속되면 프로그램이 변경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20, 30대 분들이실 테고 유튜브에서 최대한의 운동 정보를 얻으시려는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레슨 고객님 중에 무릎이 좋지 않으셨던 60세의 어르신께서도 중량을 욕심내지 않고 2.5kg의 중량을 통해 빈 바벨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꾸준한 과부하로 디로딩 없이 초보자의 수치를 넘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5 곱하기 5의 반복 횟수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자세가 무너지거나 실패하는 세트가 있었다면 절대로 무게를 증량하지 않고 쉬워질 때까지 동일 부하를 꾸준하게 반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의 범위 내에서는 디로딩 없이 충분하게 빠른 성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의 중량을 넘어서고 때려 죽여도 더 이상 증량이 힘드시다면 디로딩을 하셔야 합니다. 스트롱리프트의 디로딩은 5회씩 5세트의 운동 중에 연속적으로 3세트가 5회를 실패할 경우, 예를 들어 1세트와 2세트는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데 3세트에 4회, 4세트에 4회, 5세트에 3회 이러한 기록을 내신다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중량에서 10%의 무게를 낮춰서 다음 시간에 진행합니다. 10%란 중량의 디로딩은 정말 어마어마한 중량의 차감입니다. 만약 스쿼트 수행 중량이 100kg이라고 가정하면 10%는 10kg의 차감입니다. 다음 시간에 90kg으로 스쿼트를 수행하라는 소리입니다. 하루에 모든 세트를 성공했으면 2.5kg씩 과부하해야 하는데 주 3회 운동 프로그램에서 10kg이나 무게를 내렸으면 다시 100kg이 되기 위해서 월요일 90kg, 수요일 92.5kg, 금요일 95kg,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97.5kg을 하고 5회의 운동 세션 만에 다시 100kg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실수는 이거였어요. 와, 이거 언제 다시 올라가냐. 그냥 2.5kg만 줄이고 다시 해보자. 이딴 생각을 하다가 한때 정체기에 한참 동안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위해 디로딩을 하시기 전에 체크하셔야 할 8가지의 목록이 있습니다. 하나, 쉬는 시간. 실패를 했는데도 5분을 쉬지 않고 수행을 했는가. 둘, 갑작스러운 과부하. 2.5kg 또는 5kg보다 더 높게 중량을 과부하였는가. 셋, 워밍업. 워밍업을 하지 않거나 너무 많은 워밍업을 했는가. 넷, 자세. 올바른 자세로 수행하지 않고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안고 수행했는가. 다섯, 일관성. 월수금 또는 화목토와 같이 일관되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월수 했다가 금요일에 못하고 월요일에 하거나. 여섯, 과도한 보조운동 또는 유산소운동. 무리하게 인터벌 트레이닝을 뛰었다거나 너무 많은 보조운동을 수행하였는가. 일곱, 수면시간. 8시간을 자려고 노력하는가. 여덟,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는가입니다. 정체기가 온다면 위에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시고 디로딩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하지만 저 모든 것을 지키면서도 과부하가 힘들어지고 10%의 디로딩을 하였는데도 결국에 또 정체기가 온다면 그때부터는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될 시기입니다. 5 곱하기 5, 5회의 5세트에서 5 곱하기 3, 5회씩 3세트로 세트 수를 줄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다시 오게 될 정체기로 5회씩 3세트로 실패하게 된다면 3 곱하기 3, 3회씩 3세트로 반복 횟수까지도 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오게 될 3회씩 3세트도 정체기가 온다면 단일 세트 3 곱하기 1, 3회에 한 세트를 수행하고 3회 반복 횟수에 배곱세트를 2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배곱세트는 약 1RM의 85%의 중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트와 반복 횟수까지를 반절 이상 줄였는데도 정체기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언제까지 근육성 위에 가하는 손상보다 회복하는 속도가 빠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과 근육의 발달을 이루는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는 적용화돼 운동의 양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라면 최소 6개월은 스트롱리프트 5 곱하기 5를 수행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해드립니다.